한때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전차위 철장이 전장의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2일 미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이스라엘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 포탑 상단에 개선된 안티드론 스크린이 장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파라솔처럼 보이는 이 장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 공격에 시달리던 러시아군이 처음 전차 위에 설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다소 조악해 보이는 이 물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 철장의 기능은 전차 보호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며 악평을 보냈습니다. 철장이 막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쓰는 제블린의 폭발력이 워낙 강해 철장이 있어도 전차 포탑을 충분히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러시아군 전차에 설치된 철장을 두고 코프케이지라며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프는 가혹한 진실을 외면하고 덜 불안한 상황을 믿는 행동을 빗댄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이 코프케이지가 실제 전장에서 효과를 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며 러시아에 이어 우크라이나군, 이스라엘군의 전차 위에도 이 철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이 철장을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메르카바 MK3 전차에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안티드론 스크린은 견고한 지지대와 프레임으로 제작돼 한층 신뢰감을 주고 상단 부분이 사각골의 모양을 하고 있어 드론, 수류탄 등을 밖으로 튕겨내는 데 유리합니다. 재질 역시 쇠가 아닌 고무로 제작해 자석이 부착된 폭발물이 달라붙는 것도 방지할 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장까지 전차 상단에 추가 장갑 스크린이 일반화되는 것은 전장 안팎에서 드론에 노출되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